그 타이밍 자체를 잘, 잘 읽고 잘 넣는 거고. 골 넣을 때 좀 침착합니다. 뭐 주민규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골을 내야 되는 타이밍 자체가 템포가 좀 빨라서 넣는 경우가 있고 그 템포를 또 늦춰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걸 적절하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주니어에 대한 그 타이밍 자체를 잘 읽고 잘 넣는 거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걸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때로는 자기가 솔로 플레이로도 상대를 제압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어서 그게 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헤딩은 좀 좋겠네요.